네, 오늘 찍을 내용은 바로 뭐죠? 중국어를 잘하는 비법? 그죠, 중국어를 잘하는 비법. 안녕하세요, 저는 마카오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어 강사 노정화입니다. 네, 이번에도 노정화 선생님과 함께 중국어 시험과 중국어 시험 잘 치는 비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혹시 중국어 시험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중국어 시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대학생들이 치르는 건 CPT도 많이 보기도 하고, 처음 들어보셨죠? CPT도 보고. 그리고 가장 무난하고 기본적인 중국에서 주관하는 시험이 HSK. 가장 많이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알죠. 그죠. 그리고 말하기 시험으로는 TSC도 살짝 들어보신 TSC? 분들도 있고. 그죠, TSC. 그게 뭔가요? TSC 말하기 시험이요, 말하기 시험. 일반적인 이제 말하기 능력을 테스트하는 TSC하고 OPIC도 중국어가 있다는 거. OPIC? OPIC은 뭔가요? 오픽 영어도 많이 보시잖아요. 영어 오픽 시험. 영어 시험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중국어에서 만약에 말하기 시험을 보신다면 TSC를 많이 이제 보시죠. TSC. 아까 말한 게 TSC. 그죠. 수요가 많기도 하고 기업에서 많이 원하시니까 TSC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 몇 가지가 이제 중국어 시험에 있다. 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럼 그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한가요? 중요한 거, 기본적으로 이제 만약에 취업을 하신다거나 이직 혹은 승진을 생각하신다면 HSK 혹은 TSC 두 가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네. HSK는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네. 그러면 HSK는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오나요? 시험이 우선 파트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듣기, 독해, 쓰기 파트로 나눠져 있고, 그 파트마다 이제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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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점 만점에 180점만 넘으면 합격. 180점이요? 그럼요. 듣자 보니 쉬운데요? 듣자 보니? 듣자 보니 어느 나라 말이죠? 들어보니 쉬운데요? 쉽죠. 180점 넘기는 사실 할 수는 있는데, 네. 제가 제 학생들한테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건, 180점으로 합격을 한다면 다음 급수, 그 높은 급수를 준비하기 좀 힘드니까 그래도 고득점, 300점 만점에 250점 정도는 받아오셔야지 한 단계 높은 레벨을 또 공부하실 수 있겠죠? 하긴 이게 300점이고 180점이 합격한다 해도 취직하려는 회사 같은 곳에서는 이 180점이냐, 250점이냐, 270점이냐 이런 점수를 보기 때문에 점수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본인이 느끼기에도. 네, 본인이 느끼기에도. 네, 열심히 했구나. 이걸 느낄 수 있으니까. HSK는 1급부터 6급까지가 있죠? 그죠. 1급부터 6급까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우리 한 달, 두 달 정도 중국어 입문을 공부하신 분들이 HSK 3급을 준비하시기 딱 적당하죠. 3급이면 어느 정도 걸리나요? 3급 저랑 공부하시면 한 달? 아예 처음부터 시작해서요? 그럼요. 오, 자신감 좋습니다. 합격 많이 시켰죠? 합격 많이 시키기로 유명합니다. 한 달이면 3급 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4급은요? 4급은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회화 공부를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회화 공부를 8개월 이상 하고 나서 천천히 즐기면서 공부하라고 이제 권해드리고 있고, 좀 급하신 분들, 뭐 승무원에 준비하셔야 된다는 분들이나 혹은 진짜 상반기, 하반기 이제 원서를 접수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단기간 특강이라고 한다면 두 달 과정 정도면. 두 달 과정? 두 달이면 4급을 딸 수 있다고요? 회화가 좀 깔려 있어야겠죠. 회화가 조금 깔려져 있고. 그쵸. 네. 이제 두 달이면 너무 시험 대비. 너무 촉박하다. 그러니까 중국어를 좀 아는 수준에서 이제 두 달 정도. 그죠. 급하게. 시험 대비로. 네. 벼락치기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5급 정도는요? 5급 같은 경우도 우리 여러 이제 학원마다 커리큘럼이 다르긴 하지만 시간의 양이 이제 뭔가 대비되기 때문에 5급도 천천히 3개월 정도는 준비해 주셔야지. 하루에 공부 시간은 5시간 정도? 하루에 5시간? 그럼요. 5시간? 시험인데. 힘들죠. 네, 힘들지만 5급을 따기 위해서면 열심히 해야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일단 5급까지잖아요. 그러면 3급을 1개월, 4급을 2개월, 그리고 5급을 3개월 하는데, 이 말이 5급을 따려면 처음부터 3개월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세 달 해서 6달 정도는 해야 딸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최소로 봤을 때, 최소 기간으로 봤을 때 정말 시험 대비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벼락치기로 빨리 여기에 취직해야 되는데 점수가 필요하다 이럴 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6급이죠. 난이도도 가장 높지만 회사에서도 원하는 게 거의 다 6급이기 때문에 6급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6급을 많이 원하지는
아닙니다. 나 몰라다. 편집. 가장 어려운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게 6급이잖아요. 근데 6급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나요? 6급 같은 경우는 구 HSK 예전 판보다 지금 신 HSK로 바뀌면서 단어량도 확실히 줄기도 했고 해서 HSK 6급 한국에서만 공부해도 충분히 취득할 수 있기도 하고 요즘에는 그렇지만 많이 어렵기는 하죠. 그렇죠. 근데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예전 HSK 정말 어려웠잖아요. 와 진짜 헬이었어요. 헬. 말하기까지 같이. 그걸 쳐보면 지금 신 6급 감사합니다. 그럼요. 해야 돼요 진짜. 정말. 네, 정말 예전 시험 쳤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느낌. 인지. 뭐 지금 신 HSK 6급이 쉽다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데 예전이랑 비교하면 그래도 난이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도 정말 열심히 하면 충분히 따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회사 같은 곳에서는 몇 급부터가 인정이 되나요? 회사에서는 뭔가 좀 이력서를 지원하시려고 한다면 4급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4급? 그럼요. 4급. 5급이 아니고? 그럼요. 4급이면 돼요? 4급이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본 제일 기본. 3급은 좀 지원하기 약간 애매한 그냥 테스트하는 정도로 이제 봐주시고 3급도 쉽지는 않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4급 정도 있으면 그래도 이력서에 나 중국어 공부했어요. 아 공부했어요 정도. 살짝. 그리고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5급 이상 정도 있어주시면 좋죠. 그죠. 중국어가 쉽지 않으니까. 5급 이상, 뭐 6급이면 뭐 물론 더 좋겠죠. 6급을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 6급에서는 증서를 이제 낼 때 점수까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점수에도 관리를 좀 해주셔야겠죠. 신경. 그래야 되겠네요. 그러면 HSK 3급 정도 따면 회화가 어느 정도 되나요? HSK 3급 만약에 책 한 권을 통째로 이제 머릿속에 이제 집어넣으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여행을 가셔도 충분히 살짝 음식 주문하고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니죠. 네, 충분히 살짝. 뭔가 좀 그래도 중국어 배우기는 그쵸? 해봤다. 이 정도? 단어로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정도. 회화랑은 또 다르니까 시험은. 그죠. 그럼 4급은요? 4급 정도 되면은 이제 전 4급을 취득하고 나서 어학연수 가는 것을 가장 추천드려요. 문장을 약간 이제 만들려고 좀 시작하는 그런 단계?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왔을 때 화면이 좀 확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5급 정도는요? 5급하고 6급 같은 경우 따도 회화가 실력이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HSK는 진짜 시험 대비니까 우리 막 영어 토익 막 만점인 분들도 영어 한마디 못하시는 분들 많은 것처럼 중국어도 마찬가지로 회화 실력이랑 HSK랑 같이 잡아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이게 글로만 쓰는 공부로는 평상시 생활에 쓸 수는 있겠지만 제대로 된 문장 어휘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평상시에 중국어 회화를 많이 연습하시면 문장이 만들어져요. 중국어는 회화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회사 지원할 때는 뭐 HSK 그런 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평상시에 아니면 그 회사를 들어가서 점수가 있으면 뭐예요? 말을 못하는데. 그래서 요즘에 말하기 시험을 보시죠. 그죠. 말하기 시험. 말하기 시험을 보는데 말하기 시험이 뭐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TSC가 TSC. 그럼요. 유용하죠. 또. 그게 무슨 약자인가요? TSC? 네. Talking, speaking. 아니야. 아니지. 다시 당황했잖아. Test of Spoke Chinese. 네. TSC가 어떤 시험인가요? TSC는 중국어 이제 말하기 시험인데 레벨이 1에서 10까지고 파트는 7가지 파트로 이제 나뉘는데 파트도 재미있기도 하고 회화 실력을 진짜 올릴 수 있는 시험이죠. 아 이거는 아까 HSK랑 달리 말하기 시험. 회화를 늘릴 수 있다. 그죠. 오 좋네요. 이거는 유용하게 늘릴 수 있는 유용하죠. 그러면 이 시험은 방금 1에서 10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게 제일 어렵죠? 10인가요? 10이 가장 높은. 근데 10은 사실 논리적으로 또 말도 해야 되고 중국어를 정말 유창하게 하더라도 내용이 이제 또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10은 좀 많이 어렵고요. 진짜 중국어를 잘하시는 분이 TSC 한 8 정도? TSC 8? 이제 처음 이제 중국어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TSC 4 정도의 목표를 하시고 공부하시는 거를 추천드리죠. 4 정도면 어느 정도 걸리나요? 4 정도면은 한 시험 대비만 한 두 달 정도? 두 달? 두 달 하시면 4는 충분히 따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요? 그럼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두 달이면 4급을 딴다? 그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회사, 기업에서 원하는 등급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기업에서 원하는 게 4급. 아 기업에서 4급? 좀 그래도 낮네요. 그럼요. 10까지 있는데?
말하기 시험이기 때문에 또 그래도 일상적인 이제 소통 살짝 되고 자기소개 할 수 있고 요 정도. 요 정도. 그러면 이 시험의 내용은 어떤 건가요? 파트별로 이제 유형이 다른데 뭐 1파트부터 7파트까지 다 유형별대로 말해 주셔야 되고 1파트는 굉장히 간단한 자기소개하기 파트가 될 거예요. 몇 가지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 뭐 이름이 무엇이니 그리고 어디 사니 이런 이제 간단한 이제 자기소개로 시작해서 뭐 그림 묘사하기도 있고 칸토 후이다 라고 해서 그림을 보고 대답하기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유형들이 다 재밌어요. 7가지 유형. 제가 보기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재밌지 일반 학생들은 어렵다고 느낄 것 같은데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도 재밌다고. 아, 재밌다고 그래요? 그럼요. 제가 해보질 않아가지고. 그러면 시험 점수를 잘 얻기 위한 비결이 뭐 있을까요? 비결이라고 한다면 그 자주 출제되는 이제 질문들이 있어요. 좀 유명한 교재들 안에 있는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나만의 뭔가 답을 만들어서 적고 그리고 정리하고 외우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나만의 대답을 만들기. 이게 질문을 뭐 할지를 모르겠네요. 그럼요. 랜덤이에요? 랜덤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주 출제되는 질문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놓는 거죠. 그럼 아는 문제 나왔다. 걸렸다 하고 이제 생각한 거를 딱 말하는 거죠. 그럼요. 또 이런 것도 보나요? 뭐 자연스럽게 말하나 아니면 딱딱하게 말하나. 그렇죠. 발음하고 이런 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레벨을 좀 높게 받으시려면 단어 선택 그리고 고사성어 이런 것도 살짝살짝 고사성어. 그렇죠. 그럼 이제 레벨이 올라가긴 하지만 어렵죠. 저는 고사성어가 정말 약한데 아무튼 근데 이 시험이 제가 궁금한 게 1부터 10까지 있잖아요. 그럼 내가 4급을 보겠다고 하고 4급을 보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지나요? 말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러면 그냥 내가 4급을 보겠다고 4급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시험관이랑 사람이랑 컴퓨터에다 녹음을 하는구나. 컴퓨터 녹음을 해서 그 사람한테 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관한테. 맞아요? 네. 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 어휘력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진다. 네. 저도 한번 봐야 되겠어요. 꼭 봐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중국어가 요즘 많이 중요하기도 하고 뭐 취미로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실력을 정말 정확하게 올리고 싶으셔서 HSK 를 먼저 공부를 시작하시는데 말하기가 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저는 HSK하고 TSC하고 같이 준비하면 실력을 정말 쑥 한 번에 많이 올릴 수 있죠. 이거와 이거를 같이. 그럼요. 예, 그러면 이제 병행하면 더 많은 거를 배울 수 있고 회화 쪽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흥미도 붙일 수 있고 재밌게 공부할 수도 있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고해주신 노정아 선생님 여기 인스타 아이디 있잖아요. 등록하시고 선생님이 어느 학원에 계신지 이 선생님한테 나는 공부를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연락하시거나 학원을 찾아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谢谢，拜拜。拜拜。